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절기답게 곳곳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고요. 날은 맑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0도 9도, 포항과 경주 10도, 울진 11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울릉도 10도, 독도 1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남부 해상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포항의 내일 아침 기온은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도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